첫 소식입니다. 지난 연휴 서울에선 집사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개최됐다고 하는데요. 서울동물영화제 사전행사 현장을 박헝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야외 상영장. 견민과 집사들이 모여 앉아 커다란 스크린에서 나오는 멍배우의 열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왜 있는 거냐면요. 이곳은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 사전행사장. 이달 19일부터 시작될 서울동물영화제는 우리 동민들이 주인공인 영화제로 전 세계 동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양한 시각으로 담은 영화를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영화제 개막을 앞둔 지난 3일, 동민도 집사도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피크닉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아, 티켓팅 겁나 빡세더라고요. 집사가 광클해서 겨우 성공했어요. 저녁형 견민인데 집사가 졸라서 일찍 일어났지 뭐예요. 졸려. 이욱섭 감독님 요즘 폼 좋던데 기대가 됩니다. 기자 양반 저기 가봤어? 여기저기 재밌는 스매 넘쳐나버려. 킁킁킁킁킁. 특히 이번 행사엔 영화뿐 아니라 집사와 견민들이 일용할 간식을 얻을 수 있는 게이득 이벤트들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집사는 똥손이라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요. 킁카킁카킁카 이건 뭐 코갔다 될 필요도 없네요. 이쪽으로 할게요. 이걸 골랐어요. 꽝. 카메라 꺼주세요. 그런데 한참 노른대열 중인 견민과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은 존재가 있었으니 헉 대박 나 편스타그램에서 봤어. 와 실물보소 이명웅보다 잘생김. 모두를 웅성웅성하게 한 정체는 바로 영화제 홍보대사 배우 이기우 씨와 기우 씨의 반려견민 멍플루언서 테디 씨였습니다. 사실 저 박헝헝 기자도 팬이라 사심을 담아 인터뷰를 요청해봤는데요. 팬입니다. 테디 씨. 우리 집사 길쭉이가 이번에 영화제 홍보대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 제 미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멍플루언서 테디 씨 외에도 다양한 스타들이 현장에 찾아와 자리를 빛냈습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출연해 많은 동민들을 심쿵하게 했었던 백고, 오구 씨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영화배우 선배로서 오늘은 후배들이 연기를 잘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뭔 개소리야? 바로 얼굴만 봐도 다 아는 이분. 이번 행사의 진행을 맡은 이창호 씨와 반려견 자카 씨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동 MC인 자카 씨와 함께 MC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카 씨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사실 전 괜찮은데 오늘 우리 집사가 잘할지 걱정이에요. 창호, 개콘 몇 기더라? 드디어 시작된 영화제 행사 무대. 작가 씨의 우려와는 달리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두 MC입니다. 이어지는 축하 공연. 탕후루보다 달달한 목소리로 듀엣곡을 선보이는 가수 이설아 씨와 견민 설탕 씨. 설탕 씨의 타고난 무대 매너에 얌전하던 견민들도 떼창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두 아티스트의 감미로운 슈가 보이스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 드디어 기다렸던 야외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 겨울에도 털 미는 이날은 이옥섭 감독의 단편 영화 두 편이 상영됐는데요. 실제 이옥섭 감독의 반려견민인 겨울 씨가 출연해 화제가 된 세 마리와 없고 옷이나 좀 벗겨달래요, 불법 도살장과 개농장에서 구조돼 보호소에서 함께 지내던 견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서로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각자의 바다로 시원한 가을밤. 생애 첫 영화를 관람한 견민들은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 보호소 동기들이 생각나는 밤이네요. 지금 눈물 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잠시만요. 로튼 개껌 지수 100%라더니 역시는 역시네요. 영화를 본 뒤 유명 영화 평론가 견동진 씨는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별점 5점 드립니다. 저의 한 줄 평은요. 본격적인 영화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애동이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에 시민분들과 또 동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애니멀 봐! 애니멀 봐요! 이상 박헝헝 기자였습니다. 서울동물영화제 19일 메모. 앗, 저도 미리 알았더라면 신청했을 텐데 못 가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영화제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니 집사에게 가보라고 해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즐거워야 할 가을 산책길에서 위험을 마주한 견민들이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뱅크개미 기자가 전합니다. 날도 좋고 기분이도 좋던 지난 주말.
가을 냄새 가득한 거리를 즐기기 위해 평소처럼 산책길에 나선 견민 A씨. 가을의 상쾌한 공기로 콧구녕, 동구녕에 바람을 쐬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견민 A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산책을 다녀온 뒤 이상 증세를 겪은 견민들은 더 있었습니다. 얼마 전 산책을 다녀온 견민 B씨 역시 복통을 호소하더니 급기야 심한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아유, 다시 생각하면 아직도 오싹해요. 평소와 다름없이 그저 산책만 했을 뿐인데 변을 당한 미스터리한 사건. 대체 이 두 견민에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나도 바닥 생활 좀 하는데 내가 봤어. 집사들 몰래 허겁지겁 입에 집어넣더라고. 어휴, 저도 요즘 바닥이 너무 무서워서 나무 위에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산책을 하던 이 두 견민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것을 섭취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겪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가을철 산책주의보. 이 사례는 지난 가을 실제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가을철 산책길 무심코 섭취한 의해 견민들이 해를 입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견민이 산책을 나갔던 당시 거리에 폭탄처럼 떨어져 있던 이것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은행 너가 갑자기 왜? 노랗고 동글동글한 외모에 앙증맞고 컴팩트한 사이즈인 은행은 보기와 다르게 밟으면 터져나오는 심한 악취 때문에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데요. 집사들도 지뢰 피하듯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은행은 견민들에겐 치명적인 폭탄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은행은 견민들에게 아주 위험한 폭탄입니다. 은행 과육에 빌로보리안 성분이 동물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구토, 설사, 식욕부진, 발열, 그다음에 기력저하 이런 다양한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기입니다. 견민들은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은행. 하지만 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저희가 은행과 직접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니 내가 떨어지고 싶어서 여기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왜 괜히 나만 가지고 뭐라고 한담? 아이고 억울해라. 이봐요, 그럼 이젠 어쩌라는 겁니까?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하는 게 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려동물을 안고 그 은행이 떨어진 곳을 신속히 통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갔다 와서도 혹시나 독성물질들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내 젤리는 건 소중하니까. 또한 견민들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겨 피부병을 예방하는 것도 아주 구초이스입니다. 집사야, 나는 산책 나갈 준비됐다. 너는 준비됐냐? 그럼 우리가 은행을 냠냠쩝쩝했으면 어째야? 만약 산책 중 견민이 은행을 삼켰다면 두 말 세 말 할 필요 없이 즉시 병원에 데려가서 구토를 유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을 먹었다. 바로 병원을 간다? 오케이. 우리 견민들과 즐거운 가을을 보내기 위해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견민분들, 은행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랑 꼭 약속해 주세요. 이상 뱅크개미 기자였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에 이어 지악산, 한라산에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은은한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 가을 산행은 다음 주로 미뤄보심이 좋겠습니다. 게다가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서 찐으로 쌀쌀한 가을이 다가올 예정입니다. 모두 옷차림에 유의하셔서 감기 잘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날씨는 하늘을 보는 당신의 두 눈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껍데기 속에서 껍데기 기자였습니다. 별별 소식을 전해주는 게시판 보시면서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애동이들 고맙습니다. 이 강아지를 유심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 전 거리를 떠돌다 구조돼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임시 보호 중인 올망이가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품에 쏙 들어오는 아담한 몸집에 쫑긋 솟은 두 귀, 어딘가 억울한 표정이 매력적인 올망이는 무난한 성격에 무난한 입맛까지 겸비한 천사견입니다.
오랜 거리 생활로 처음엔 낯을 가릴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발랄한 띤박질을 선보이며 집사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지금 올망시를 보고 마음이 움직인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